일단 외관을 놓고 보면 어떤 게 진품이고 어떤 게 가품인지 솔직히 잘 구별이 안될 정도로 흡사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말방구심 집에서 딴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목들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 요즘 감기 너무너무 독해요. 여러분들은 감기에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 바로 감기가 아니고요. Anyway, 바로 진품과 가품, 가짜 스마트폰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들고 나왔습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바로 진품과 가품은 이겁니다. 짜잔, 짠, 뿅. 오, 아이폰 XS 맥스 올리 기가바이트. 오, 방금 싹싹 보여드렸는데, 네, 어떤 게 진품이고 어떤 게 가품인지 구별이 되세요? 아이폰 XS 맥스 올리 기가바이트. 진품과 가품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말방구 실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구독과 추천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말방구 브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아이폰 XS 맥스 올리 기가바이트가 그것입니다. 짜잔, 짠, 뿅. 맞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직접 구매한 약 200만원에 가까운 아이폰 XS 맥스 올리 기가바이트 정품입니다. 그리고 같이 비교할 제품, 짜잔, 짠, 띵. 맞습니다. 오, 뭐지? 올리 기가바이트입니다. XS 맥스. 이거 그냥 보기에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자, 그럼 과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가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진짜 같아요. 야, 박스 하나만큼은 진짜처럼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아이폰은 외관 박스가 약간 입체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측면에서 보면 약간 굴곡지게 제작이 됐는데, 아, 이 짝퉁 아이폰 XS 맥스 역시 약간 굴곡지게 제작이 됐어요. 뭐 박스에 똑같이 만드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요 물결 무늬 자체가 좀 다르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물결 무늬가 이건 약간 원형이 가듯 이렇게 퍼져 있는데 물결 무늬가 위로 이렇게 솟구쳐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은 아이폰 로고가 그대로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 봐도 아이폰 박스의 크기는 정품이 조금 더 작게 제작이 되어 있네요. 하단에도 아이폰 로고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올리 기가바이트라고 동일하게 인쇄가 되어 있는데 크기가 자체가 좀 다릅니다. 디자인 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라고 써있는데 광택은 가품 쪽이 좀 더 광택이 납니다. 우리나라 두꺼운 도화지라고 하나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요. 오, 뭐죠? 간편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설명서가 한 장입니다. 앞뒤 카피본이에요. 그리고 없습니다. 유심 클립 하나. 하지만 정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애플 스티커가 있고요. 두 장. 사용 설명서, 간편 사용 설명서 역시 컬러로 이렇게 제작이 되는데 한 장이 아니라 이렇게 세 장이 연이어 붙어 있습니다. 정품과 가품은 구성품 사용 설명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품 아이폰 XS 맥스. 일단 보호 필름을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야, 그럴싸해 보이는데 스티커를 벗기고 나니까는 와, 기가 막히네요 진짜. 자, 그럼 구성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정품의 경우에는 라이트닝 이어팟이 이렇게 종이 재질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품의 경우에는 이게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거의 동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보이는데 뒷면에 애플 로고도 있어. 열어서 한번 재질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도 납니다. 그리고 지금 막 열어서 개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이 꼬아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약하게 보여요.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느낌? 정품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제가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닝 이어팟을 연결을 해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가품에서는 작동을 하나? 소리가 딱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아, 작동한다. 이게 가품, 가짜에서는 작동을 하네요. 그리고 충전 어댑터 역시 제가 일본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110V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있는데요. 야, 이거는 솔직히 그냥 보기에는 어떤 게 정품이고 어떤 게 가품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흡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품과 가품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을 놓고 보면 어떤 게 진품이고 어떤 게 가품인지 솔직히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흡사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분명 같은 컬러인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아이폰 로고와 아이폰 문구가 색상이 다릅니다. 정품의 경우에는 골드 색상으로 인쇄가 된 반면 가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실버 색상으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아 정품과 가품 아이폰 로고 색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품의 경우에는 강화유리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에 이렇게 반사를 해보면은 빛이 거울에 반사하듯 이렇게 선명하게 반사가 되는 게 확연히 눈에 띕니다. 하지만 가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위치라 하더라도 강화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유리 재질과는 다르게 빛이 반사되는 게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품의 경우에는 약 208g이 나가는데 가품의 경우에는 183g이 나갑니다. 한마디로 좀 더 가볍게 제작이 됐다는 거겠죠. 오, 두 개를 들어보면은 느낌 차이가 나는데요. 자, 그럼 측면은 어떨까요? 측면의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데요. 뭐 전원 버튼이라던가 아니면 유심 넣는 단자부 역시 거의 비슷하게 제작이 됐는데 정품의 경우에는 측면은 이렇게 띠가 상대적으로 얇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 가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두껍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더라도 정품과 가품이 두께 차이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또한 상단의 경우에는 정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띠가 있는데 가품의 경우에는 띠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측면 역시 정품의 경우에는 띠가 얇고 가품의 경우에는 띠가 두껍습니다. 하단부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요. 일단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품의 경우에는 하단에 나사 의미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곧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거기에다 스피커 단자의 홀의 개수가 다르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의 경우에는 4개, 그리고 우측의 경우에는 7개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가품의 경우에는 양쪽 다 7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오, 만약에 내 아이폰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하단에 있는 스피커 홀 개수만 확인을 하더라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둘 다 아이폰 10에서 맥스처럼 보이지만은 디테일하게 보면은 전혀 다르게 제작된 건 알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야, 이렇게 보니까는 둘 다 아이폰 10에서 맥스처럼 보이지만은 역시나 눈치채셨죠? 가품의 경우에는 이처럼 베젤이 두껍습니다. 한마디로 구라 베젤이에요. 하지만 정품의 경우에는 구라 베젤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자, 페이스 아이디는 될까요? 일단 정품의 경우에는 바로 인식을 합니다. 일단 가품은 오, 일단은 등록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되는 거 맞죠? 자, 과연 가품도 페이스 아이디가 될까요? 네, 아무리 갖다 대도 페이스 아이디가 열리질 않습니다. 두 가지 동시에 해보도록 할게요. 정품과 진품. 진품은 이미 열렸고요. 가품은 열리질 않습니다. 일단 페이스 아이디라고 써있지만 페이스 아이디는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 시리를 부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냥 시리를 불러도 시리야 하면 정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가품은 시리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버튼을 눌러서 한번 시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 있는 버튼을 한 3초간 누르면 시리가 나오는데요. 오, 이건 뭔가요? 보이스 컨트롤. 아, 플레이. 안녕? 넌 누구니? 뭐해? 음악 틀어줘. 오늘 미세먼지 농도 어때?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페이지만 시리도 아닌 보이스 컨트롤러라고 나오고요. 인식 자체도 안 되는 그냥 페이지입니다. 자, 후면 카메라입니다. 정품과 가품. 와, 정품은 그냥 보기에도 되게 선명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데 가품의 경우에는 보이시죠? 완벽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벤치마크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정품의 경우에는 325,254점. 경이로운 숫자죠. 아무튼 가품의 경우에는 19,740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수치를 나눠보면은 정품이 가품에 비해서 16배 이상 빠르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112,441점. 하지만 가품은 고작 7,890점입니다. GPU는 135,863점이 나왔는데 가품은 0점이 나왔어요. UX는 64,603점, 하지만 가품의 경우에는 8,637점이 나왔습니다. 램과 스토리지는 12,347점, 하지만 가품은 3,213점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내 아이폰이 정품인지 가품인지는 이 안투투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설치해놓은 다음에 디바이스 버리피케이션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정품인지 가품인지 구별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페이크 아이폰이라고 나오죠. 이 제품은 아이폰이 아닙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아이폰 XS 맥스 5GB 정품 그리고 가품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오 룰라 아이폰 XS 맥스 5GB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두 제품은 엄연히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성능에서 역시 16배 이상 차이가 나는 아이폰 XS 맥스. 가품은 그냥 가짜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만 멀리서 보기에만 진짜처럼 보이고요. 성능, 소프트웨어,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음성인식 기반 서비스까지 전혀 되지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가품의 경우에는 구매하는 순간부터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혹시나 중고로 아이폰을 구매를 했는데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던가 카메라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아이폰 XS 맥스 5GB 구별 방법을 유의하셔가지고 한번쯤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가품은 결국엔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말방구 시험실 채널에 알람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도 말방구 시험실 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구독과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프로에서 딴 뜨고 드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